상대적으로 견지인 성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그 중요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냥 견지인 성사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는 성사? 그게 그 시죠. 견지인 성사 받으면 대부모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고 글쎄요. 제가 신부님들은 또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교육보다 견진교리의 교육이 조금은 예, 비중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거든요. 본당마다도 또 많이 차이들도 있고요. 견진 성사가 정확하게 어떤 성사고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견진 성사가 지금 교회 내에서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근데 견진성사가 지금은 이제는 고해성사와 마찬가지로 엄청 이게 강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세례 견진성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입문성사라고 이렇게 하죠. 입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교회 입문한다, 하나님 나라 입문한다 라고도 되는데 그 세례 견진성체가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탈출기로 보면 태어나면은 딱 눈을 떴는데 파라오를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오가 죄인데 그 죄, 그 욕구, 동물의 욕구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행복이 아니고 광야로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게 행복인가 보다라고 해서 모세를 따라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게 이제 세례예요. 예, 그건 뭐 성경에도 나오고 교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예, 탈출기를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럼 거기서 견진성사는 뭘까요? 세례는 이렇게 그 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결단인 거죠. 견진은 이 4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로 치자면 뭐냐면 이제 성체 성사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느님께서 이제 그 성막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느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성체인데 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태리 까시아로 가면 까시아에는 어떠한 기적이 있었냐면 이러한 종이에 성체가 피로 변해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까시아의 성체 기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부님이 병자 성사를 가는데 성체를 성합에 넣어서 이제 목에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차하니까 성체를 이제 성물 일도 책에 끼고 간 거예요. 성체를 영해 드리려고 딱 봤는데 여기에 그냥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양쪽 페이지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격하죠? 그럼 가뜩이나 이제 병들어서 힘드신데 그렇죠. 그 종이를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본 거예요. 신부님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이거를 책에 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성체가 뭔지 모르고 신분대도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어디다 놨어? 이걸 어디다 둬야 돼요? 버려야 되나요? 감실에 두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느님의 본성을 입어야 돼요. 개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너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본성을 하느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체로 모셔야 돼요. 근데 모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40년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본성이 뭐 성적인 욕구가 사라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례 때 그것을 벗어나야지 결단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단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하고 싶지도 않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잃은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원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원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과정이 견진인 거예요. 견진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안에 예수님을 모셔야지 안 그러면 내 집안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자아라고 그리고 예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뱀이 그러니까 얘는 집인데 뱀이 살고 있으면 얘는 뭐예요? 뱀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소굴이었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뱀을 이제 성모님이 발로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뱀을 이제 밟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하도 뱀이 난리 쳐놔가지고 집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청소하고 또 집에다가 꽃도 꽂아놓고 뭐 앉을 자리도 마련해놓고 그 예수님께 사시기에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작업이 견진인 거예요. 네, 견진인 거죠. 그러니까 모시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오세요라고 초대장을 드리는 게 뭔 거냐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합당해서 이제 진짜 들어오시는 게 이제 성체인 거죠.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느님의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면 얘가 이 종이에 성체가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본성은 이 종이가 태어날 때 가진 성질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러나 이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스며들었을 때는 이게 그 본성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어디로 가 있냐면 감실에 가 있어요. 감실은 성체를 모셔두는 곳이고 하느님만 들어간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느님이나 하느님을 모신 것이나 뭐 성합이나 또 이런 것이나 우리들이 하느님을 모신 그런 성합이 되거나 이런 게 이 종이에 예수님이 스며들어 있어야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이놈들을 죽여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당신 아드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 뱀의 소굴인 줄 알았더니 얘는 성전이네. 그러면은 죽기지는 뭐 아들을 죽일 순 없잖아요. 그 빨리 나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가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여기 지금 너무 좋은데 아주 살기가. 그래서 이 통째로 집어서 이 어쩔 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성체를 염하려면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내가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아이들이 이 부모처럼 성장해서 내가 피를 흘려서 부모처럼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또 기르는 이 고통을 부모처럼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못 만나는 거야 실제로는. 아이를 낳을 때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고 고생해 주셨구나 라고 할 때 진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까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견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거죠.